이게 신상 카페야, 이가. 엄마 여기 너무 힙하잖아. 카펫이 주차장 있는데 차 끌고 올 걸. 잘못했다 그냥. 경험이지. 아니, 나는 지도 봤는데 여기 안에 차 못 들어올 것 같은 거야 느낌상. 나 이렇게 헐렁할 줄 몰랐어. 여기 막 차 있고 이런 거 상상했거든. 여기 다 한옥마을이니까? 아니 뭐라 적혀있어. 아 그래? 아 반갑다. 올라가면 아무도 없다. 어떻게 건강지에 너무 새거 같지 않아? 응. 완전 현대식인데 어디지 이거? 그니까 터만 있는 거고. 그니까 아니 기와까지 전부 새거야? 기와가 새거야? 기와 나 여기 사람 없으니까 무섭다. 왜 무서워? 나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오랜만에 봐. 근데 약간 세상 종말하고 우리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느낌. 아, 이 거리에 지금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시내인데 이렇게 아무도 안 올 수 있어? 외국인들이 종종 오더만 전주에. 뭐... 왜 아무도 없어? 아니 겨우... 우리가 근데 관광지 이런 데 안 갔겠지? 여기 관광지야. 아닐 여보, 거야. 여기 관광지야. 아닐 거야. 아니 맞아. 아닐 여기 거야. 지금 여기 풍년제가 있네. 여보, 우리 지금 전주 한옥마을, 이거 다 전주 한옥마을이거든? 빨간색으로 된 거? 한복판에 있어, 우리 지금. 전주 경기전이 여기야. 전동성당이 바로 앞이고. 야, 여긴 진짜 외가 찍힌 집 할 것 같아서 사 먹어도 어. 되겠다. 근데 우리 할머니 나올 것 같아. 진짜 외가 찍힌. 연말 느낌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용품에다가 돈을 쓰나 봐. 어, 냄새 난다. 족발 냄새. 족발이요? 초코파이요. 어떤데? 빨리 확실히 오리온보다는 고급스러운 맛이다.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를 농축시켜서 하나로 만든 맛이야. 눈 쌓여있는 것도 되게 분위기 있다. 아니 오빠
맛이라는 게. 맛이라니까의 전라도 방언. 뭐에 경상도 방언 그거 같다. 경상도 후소인. 이게 뭐야? 뭐? 뭐? 여기. 이거? 향수야? 향수. 쟤네 뭐 먹는 거야 지금? 향수? 아니 향수 지금 만드는 거잖아. 아니 눈 이렇게 싹 오는데 전통성당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 예뻐. 분위기 이제 살짝 깨자면 그냥 계대 앞에 온 거 같긴 한데. 뭔가 그 아니, 그런 거 치고도 관광객이 좀 많이 없긴 하네 오늘. 평일은 평일이다. 하얼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거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 경기전이요? 어, 경기전. 뭐 하던데요? 무슨 경기하던. 아이고, 진짜. 오, 저 하늘까지 있다. 몽돌이 재끼고. 재기고네, 재기고. 재기창고. 뭐 제 사진에도 남겼나 보다. 겨울에 이렇게 한옥도 멋있다. 나뭇잎 향기가 없어도 더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좀 푸른색이 없어도 아유 저 문풍지에다가 꽃꽃 내놓고 꽃을 안 하네. 오리 만들어놨다. 오리 모히카니야. 아니 빵꾸도 옛날부터 뚫려있던 거 아니야? 조상들의 흔적. 아유 아 너무 갔어요. 빵꾸도 넣고 자식들이 야 나 영영 보는 거거든. 아니잖아 아궁이잖아요. 또 씨 아무 말이나 하려고. 모른다. 저게 너무 뚫어놨다. 아니 옛날부터 뚫려있던 거 아닐까? 저게? 응. 이렇게 막 이것도? 응. 옛날 신랑 깍지들 이렇게 몰래 보려고. 얼마나 넣었는데 공개잖아 이거. 아이 좋다. 아우 이게 딱 보이는 저거 봐라. 성당이 뭔가 한옥이랑 성당이랑 같이 보니까 묘하네. 어떻게 편집하라고 나보고. 이게 뭐지? 아, 제기고구나. 아, 제끼고, 제끼고. 진짜 제기 담아놓는 그 아, 찬장의 큰 버전인 큰 것 버전이네. 같아. 이거 우물인가 보다. 그래. 어정. 그래. 어정어정거린다. 그래, 어정된다. 임금이 마시는 물을 기르는 우물. 신기하다. 임금이 마시는 우물에 있는 메카보리. 아, 남았다. 이건 진짜 오래돼 보인다. 조용히 해란다. 은정 놔주세요. 이야, 이야, 이건 진짜 오래돼 보인다. 대쪽은 좀 최신식 같았고, 뭔가 느낌이. 이건 진짜 나무하고 봐라. 조선 태조 어진을, 어진을. 어, 어진 안에 있다. 어, 진짜 어진이야? 응. 근데 어진을 저렇게 놔둬도 돼? 글쎄 말이야. 저거 누가 뜯어가면 어떡해? 설마 없지. 앞에 다 움직이고는. 아이고, 씨. 독을 거니, 그러면. 까치가 까치들이 많다. 애들 살쪄 있냐 애들이? 저 앞에서 한옥거리 앞에서 많이 주워먹는가 보다. 자, 아 저 봐라, 저 봐라, 저기 보이나? 저 캣하우스네.
여기 누가 제대로 해놨네. 길고양이 급식소 감사. 춥다 거야. 아이고 세상이야. 가까이 안 갈게. 말모르야. 저는 사람 같다 얼굴이. 코가 시커멓네. 좀 무서웠다 약간. 불쾌한 골짜기였어. 그래서 봐라. 이제 공간도 좋긴 하다. 사람도 없다면. 캐롤이 흘러나오는 전주 한옥거리. 상당인데 왜 못 들어가? 여기는 왜 사다리를 왜 해놓은 거지? 여기 되게 좋은데? 응. 뭐야? 아까부터 보이더라. 여기 뭐야? 카페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밥 먹는 데 같기도 하고. 가맥집 아니야? 아니. 추워가지고. 마음대로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웃을 수가 있냐. 저런 하다. 여기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약간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아줌마 말로는 눈 와서 손님들 많이 없대. 눈 소식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미리 예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 거고. 근데 좀. 야 근데 불안한 게 이 정도 사람 없잖아. 지금 야시장 가면은 모든 상인들이 우리만 볼 것 같은데. 우리만 보고 같은 데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야.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아니 그 야시장 간판도 있고 하던데. 여기가 아닌가벼? 한옥말 야시장에 적혀있는데. 어 맞다 내가 봤던 게 여긴데. 아까 그 막 불 들어와 있던. 불 들어와 있던? 블로그 상으로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불 라면 낯이 들어와 있던. 아 맞네. 문꽃이 이런 게 다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네. 이게 다 길거리 음식이잖아 지금. 야. 이번에 생각해놔. 원래 이 거리인데 다 닫은 거 봐. 더 갈 수 될 일이 아니다. 그죠? 그냥 가맥집이나 놓을까? 그래.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좀 사람이 귀해요. 좀 약간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애를 안 낳는다더니 출산율이 저조하다더니 이게 참 시각적으로 보이네요. 보통 새벽에 새벽 3시 4시쯤 되면 이런 느낌이거든. 맞아 아무도 없고 첫차 이거 첫차 서차. 자, 다시 있는 거지.
소주를 안 판다. 그만. 거의 남은데? 야, 안주 이거 하나 하면은 시커 먹겠다. 헐파 요새 물가에 12,000원짜리가 2만원 사이즈로 나오는게 도시 가면은 2만원 이렇게 찢어놨는거 요거 막 몇만원 달라고. 아 나 계란도 많네. 죽겠다. 너처럼 왔는데서 서바이 됐다. 여기까지 바삭 널고 가려고 그랬더니. 특히 전라도 쪽은 진짜 오기 힘든데. 그래. 안 먹고 오는데.